오늘 주로 칭찬에 관한 교육을 할 겁니다. 위에 좀 가려질 수도 있어요. 네. 네, 칭찬 잘하십니까? 잘해? 보통. 보통. 아니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요양보호사로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못 배웠어. 이게 못 배우면 못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못 배우면 안 되는 건데 가르쳐준 것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배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뭐 많이 좀 해야 제대로 실습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특별히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넘겨주세요. 여러분이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도 받으실 때도 교육을 받았고 뭐 그 전에 수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. 예. 칭찬은 빨리 수락을 해주세요. 예. 칭찬은 모든 교육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지금 이제 열심히 봉사 이렇게 저 서비스를 하시면서 또 이 시간도 이날 이제 그 교육 그 서비스하는가 하고 별도로 와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훌륭한 분들이에요. 자, 칭찬 중에 가장 중요한 칭찬은 나를 칭찬합니다.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어색하잖아요. 나를 칭찬해. 뭐 저기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 그런 칭찬을 보면 뭐 별거 아니구만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찾아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. 시작. 빨리 칭찬해봐요.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인생 어떤 사람도 인생 실패자입니다. 행복하지 않아요. 돈과 배움과 전혀 관계없이 저는 칭찬대학교 총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중에서 전 모든 전 세계 모든 학과 중에서 가장 사회복지학과가 학생이 많은 재학생이 2,000명이에요. 2,000명. 저희 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만 2,000명. 장애인 1,000명. 제일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장애인 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대학이고 한국열린사회복지학에 제가 특임교수협의회 제가 회장입니다. 우리 교수들만 200명 정도 되는데 자, 나는 칭찬 한마디면 두 달은 넉넉히 살 수 있다. 미국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한 이야기입니다. 정말 칭찬 들으면 밥 안 먹어도 살아요.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칭찬 먹는 것이 더 행복해요.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밥은 주지만 칭찬은 잘 안 해주시는 부모들이 너무 많죠. 칭찬이 주식이고 밥이 간식인데 간식만 주니까 애들이 다 문제만 터지고 주식을 안 주니까 나이 들어서는 엄마와 관계가 단절되고 대화 소통이 안 되죠. 효도를 형식적 효도만 해. 자, 어버이날 며칠 전에 지났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효도지 진짜 효도하는 자식 거의 없습니다. 왜? 부모의 가치 또 자신의 가치를 해본 적도 없고 요즘 사회 분위기 칭찬 한마디면 두 달은 살 수 있다니까요. 정말 그런데 위대한 칭찬은 그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일하시면서도 힘든 일이 있고 또 힘든 특별히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뭐, 전혀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어르신이 한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넉넉히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. 기념비적인 칭찬을 들으면 평생을 그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자살 생각 이런 거 하지 않고 넉넉히 버티고 나갈 수 있는데
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저는 그런 칭찬을 아주 아주 많이 받았어요. 전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최근에 돌아오셨어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40몇 년을 관계 없이 이렇게 살았고, 그래서 할머니하고 살았고, 그래서 끝까지 초등학교를 못 다녔는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. 정규 졸업장. 중학교 입학해 본 적도 없어.